자, 그래서 우리가 IV 특성을 역시 실험육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2K를 달고, 여기 1K인데 약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요 아웃풋이 오펜프 아웃풋이 마이너스 입력 단자로 이렇게 되돌아왔죠.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이다. 네거티브 피드백이면 버추얼 그라운드가 성립한다. 가상접지죠. 가상접지. 버추얼 그라운드가 성립하니까 요게 0볼트이므로 요 전압도 0볼트가 되죠. 지금 입력 전압이 0볼트가 된다는 게 가상접지죠. 전류는 흐르지 않죠. I equal 0. 두 I 다 0다. 그래서 요게 가상접지다. 가상접지. 가상접지. 버추얼 그라운드.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려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그지? 가상접지. 자, 가상접지가 있으려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이 컵을 해놓고 이점 전압은 다이오드 전압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0이니까. 지금 VX는 다이오드 전압. 이 VY는 다이오드 전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VY라 그러면 VY는 마이너스 1K 곱하기 다이오드 전류가 되겠죠. 여기 흐르는 다이오드 전류는 요 전류가 0이므로 100% 다 1K에 간다. 그래서 이 VX, VY, 이 VX하고 VY를 이렇게 리사주 패턴으로 보면은 그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아마 이러면 실험할 때 1K보다 약간 줄여야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다가 사인 웨이브를 이렇게 넣었다 쳐봐요. 아마 이 전압도 한 플러스 마이너스 1볼트쯤 넣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지금은 아마 2볼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인 웨이브를 딱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플러스가 되면은 다이오드, 그러니까 이 V인이 플러스가 되면은 다이오드가 온 되겠죠. 그 다이오드는 온 돼서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 전압은 뭐 0.7V 부근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그걸 다시 그리면은 V인이 있죠. 지금 이렇게 다이오드를 해놓고, 이렇게 해뒀죠. 1K죠. 그래서 다이오드 전류가 흘러갈 것이고,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V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2볼트를 이렇게 시간이 돼서 변하는 사인 웨이브를 넣었다 합시다. 지금 폭이 2볼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VX 전압하고 VX가 어떻게 될까요? VX는 플러스가 되면은 자기가 한 0.7, 보통 우리가 앞에 간단한 모델을 쓰면 이렇게 되죠. VX가 V인이 0.7V보다 클 때, 작을 때두 구역으로 나눴어요. 여기 0.7이에요. 자, VX가 0.7V보다 클 때는, sorry, V인이 0.7V보다 클 때는 우리가 다이오드를 D가 ON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다이오드 D는 O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이오드 전압이 0.7V가 되죠. ON이라고 가정했으므로. 그러면 다이오드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V인 빼기 0.7V가 여기 걸리겠죠. 2K에 걸린다. 따라서 이때 다이오드 전류는
이 K분의 V인 빼기 0.7이 되죠. 지금 요건, 요 조건에 의해서 플러스다. 따라서 이 가정이 맞았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VX 전압은 요 상황에서는 지금 0.7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 V인이 0.7V보다 작을 경우는 우리가 D가 OFF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이죠, 가정. 자, 이건 우리의 가정이다, 가정. 가정. 그러면 ID가 0이 되겠죠? ID가 0. ID가 0이 되면은, ID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ID가 0. 그러면 2K 볼티지 드랍이 0V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얘는 버추얼 그라운드를 항상 하니까 V인이 다 다이오드에 다 걸린다. 그치? 따라서 이 경우는 다이오드 전압은 V인인데 요적근에 의해서 0.7V보다 작다. 그러니까 저 이 가정이 맞았죠. 오프 됐다는 가정이 맞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이오드 ID, VD 특성에서 얘가 자 1번에서 이렇게 ON이라고 가정했더니 ID가 플러스에서 이쪽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쪽에 가지 않고 2번에서 D가 OFF라고 가정했더니 VD가 0.7V보다 작아서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안 가고. 그래서 가정이 맞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VX가 다이오드 전압인데 요때는 보면요. 자기가 그대로 걸리겠죠. 에? 그대로 그대로 요렇게 다 걸리겠죠.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ID는 어떻게 될까요? ID는 여기서 ID를 같이 그리면은 ID는 이게 VX하고 거의 비례하겠죠. 여기 보니까 이쪽 여기서는 ID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자 여기 때는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상황에서는 계속 ID가 0이 되겠죠. 다 지워졌군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지금 이게 저 V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2V일 때 우리가 해둔 게 뭐였나요? V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2V로 변할 때 자 자, 요 T1, T2에 대해서 지금 이 VX 다이오드 전압은 어떻게 됐나요? 다이오드 전압은 0.7V보다 클 때만 자기가 0.7이고 나머지는 걔하고 같죠. V인하고 같아졌죠. T1, T2 0.7 이때는 V인하고 동일하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 전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다이오드 전류가 ID인데 지금 이 VY로 말할 것 같으면은 VY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ID 곱하기 1K죠. 그래서 지금 역시 이거 T1, T2에서 보면은 이 시간 영역에만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는데 그 다이오드 전류는 아까 여기 T1에서 0에서 좀 0을 좀 지나가다가 바로
이렇게 되고 다시 0이 되죠. T2까지. 그래서 요 값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V인 빼기 0.7 나누기 2K 곱하기 1K가 되겠죠. 전압이 약간 줄어들겠네. 그래서 지금 리사주 패턴으로 VX, VY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리사주 패턴으로 이 VX를, 시간축 대신에 VX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VY. 그러면은 리사주 패턴은 자 0.7V 요게 뭐 0.7V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모델로 딱 그려보면은 VY가 평소에는 계속 0이다가 지금 VX, VY 리사주를 그리죠. 리사주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VX가 온 되면 0.7로 가겠죠. 온 되면 0.7로 간다. 요 시간이죠. 요 시간이 VY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이렇게 변한다고 돼 있죠. 변하네. VY 값이 변하죠. 그 외에 VY 값에 대해서는 0.7V 이하 이쪽으로 있을 때는 자기 늘상 0이죠. VY가. 따라서 얘가 아까는 ON이 된 거고 이런 커브가 되겠죠. 우리 모델이야 뭐. 근데 실제 다이오드는 익스포네이셜 특성이므로 실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변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1K가 너무 커서 그런지 아마 실험에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약간 줄여봐요. 105mm나. 이 특성이 잘 보이게. 익스포네이셜 특성이 잘 보이게. 소리 이게 뒤집어졌지. VY가 마이너스로 갔죠.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그죠? 위에 이 특성이 아니고 밑에 특성이라는 거죠. 리사주 패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측정한 게 얘가 아마 VX일 거예요. VX. 그다음 0.7V 좀 올라가고 얘가 VY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은 이 VY는 어디 갔나요? VY가 0.7. 다이오드 ON 될 때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그 위에는 0이죠. ON 될 때만 전류가 흐르죠. 얘가 VY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ID 곱하기 2K가 되겠죠. ID 곱하기 2K. 그 다음에 VX는 나머지죠. 나머지가 VX다. 그러면은 봅시다. 그래서 리사주 패턴이 지금 뭐 여기 좀 그렸는데 지금 2V 아마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는 V인을 1V로 넣어보세요. 1V는 더 작은 값. 한 0.6V 사인 웨이브. 그래서 지금 리사주 패턴이 좀 이게 2V, 마이너스 2V인데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아마 저항도 피드백 저항을 1K 대신에 좀 작은 저항을 써보세요. 105mm나 한 55mm나. 그러면 얘가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요. 지금은 0.2V에서 막 올라가 버렸는데 이렇게 좀 보이게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자,